제가 대학 다닐 때요. 우리 뭐 서로 힘드니까 사실 이제 아까 컨버트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. 내 대학 다닐 때 내가 사실 종교를 만든 적이 있었어. 반 장난 삼아서. 설마 이제 진짜로 종교를 만들었겠니? 근데 막 만들어서 애들하고 이제 맨날 이제 종교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술 먹고 막 그러고 놀았던 거야. 그러고 놀았는데 뭐 그때 이제 노래도 막 만들어서 이것저것 막 부르고 했었어요. 뭐 종교의 이제 찬송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듣고 또 이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상한 거 만들고 있었어. 뭐 노래 뭐였냐면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.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할 일은 생각지 말자. 막 술 막 먹고 있으면 한 새벽 5시쯤 돼가지고 딱 이렇게 술집에서 딱 나오면 해 뜨는 거 뭐 허무함이 들어요. 애들이 형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막 나한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. 애들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믿음이. 그럼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노래 불러주는 거야. 내가 철 들어간다는 것이 이 한 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히 길드는 거라면 내 결코 철 들지 않겠다. 막 말도 안 되는 노래 막 불러주고 막 그러고 놀았어. 그거 놀았는데 이제 그 애들이 나한테 이제 교주님 그러면서 불렀었단 말이야. 장난으로.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학원을 차렸어요. 31살? 이제 강의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학원을 차렸어.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 차리고 나니까 이제 그 후배들이 친했던 후배들이니까 축하한다 화환을 보내줄 거 아니야. 근데 화환에다 뭐라고 적어서 보내줬냐면 교주님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화환을 보내. 근데 그렇게 해서 화환을 몇 개나 보냈어. 근데 이게 더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그 학원의 이름이 긍정의 힘이었어. 그럼 네가 생각하면 간판에 긍정의 힘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밑에 화원에 교주님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. 뭐 세네 개씩 깔려있으니까 누가 오겠냐 거기를. 처음에 애들 하도 등록이 안 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. 마음 공부 수련하는 뭐 이상한 데인 줄 알았대.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었어. 난 대학 때 왜 그러고 살았을까.